양성천은 법의 판결을 잘했다. 양성찬 사람, 벼슬은 부유는 이름이 응장으로 진산 자사로 부임하자 어떤 사람이 고소장을 내어 말했다. 어린 아이 아무개가 우리 지배와 버선을 훔쳐갔으니 조사해야 합니다. 양성찬이 그에게 물었다. 어린 아이가 너의 친척이냐, 아니냐? 고소인이 대답했다. 사촌 동생입니다. 그러자 양성찬은 곧 영을 내려 상송의 경우 원고에게도 공초를 받고 한결같이 소송법대로 하게 했다. 마침내 입안하여 주인에게 버선을 돌려주고 장목 한 피를 징수했다. 버선 주인이 너무 과중하다고 고하자 매질 50대를 가하고 그 무명을 급증하여 어린 아이에게 주었다. 대개 절친한 사이에 보잘것없는 문제로 고소장을 내는 것을 혐오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별한 조치를 내렸던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비록 법도에는 맞지 않지만 호방한 의도와 살활의 능력, 살활 지능을 상상하게끔 해준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